제주에 들려끌 수 놓은 이 황금빛 정체는 바로 밀입니다. 사라졌던 국산 제주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제주 밀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제주의 서쪽 누런 황금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패인 밀 이삭. 지난해 제주에 조성된 국산 밀 단지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예전부터 밀 재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밀 재배 농가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국산 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조성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헥타르 규모의 모두 2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밀은 우리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곡식인데요. 하지만 자급률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아, 이것이 작년 콩 끝나서 했으니까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이 밭에 파종을 했죠. 이곳에 파종한 밀은 로열티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 밀인데요. 파종한 지 6개월 만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죠? 원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밀이 수확기에 비가 적게 와줬고 화산 토질이라 물 빠짐이 좋아서 배수가 좋다 보니 병충해가 없고 평년 대비 40kg 기준 35가마 40가마 나왔는데 지금 70가마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수확하는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아들인 승준 씨도 함께 하는데요. 밀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국산 밀은 농촌과 청년들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작업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준비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제 수확한 걸로 이제 7월부터는 아마 제가 재배한 밀로 만든 빵을 네,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또 다른 건강한 먹거리의 탄생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앞으로 제주밀은 제주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제주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제주 밀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창원 대표입니다. 10년째 꾸준히 밀 농사를 짓고 있죠. 올해는 일찌감치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로컬 푸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유용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제주 밀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제주에서 나는 식자재,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름보다는 직접적인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는 제주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주밀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군요. 창원 씨의 밭에서 해마다 10여 톤 정도의 밀이 나오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 거의 주문 들어올 때마다 냉장 보관했다가 주문 오면 바로바로 이제 갈아서 하고 있어요. 제주밀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통밀을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가공까지 하면요. 아주 경쟁력이 높아요. 저장됐던 밀을요, 이 기계가 풍고라는 기계거든요.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요,
이 밀알보다 작은 그 잡초 씨앗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채로 다 이렇게 이걸 채로 쳐서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계가 나와서 채 대신에 이제 요 기계 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탄생하기까지 꽤 수고로운 공정을 거치네요. 이게 석발기라는 기계예요. 파쇄하기 전 마지막 공정인데요. 그 밀알보다 작은 또 근데 밀알보다 너무 큰 이물질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네 가지 공정에서 마지막 단계인요 제분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 기계로 이제 밀가루를 갈아서 이제 통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죠? 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게 통밀 맞네요. 순도 100% 제주 밀입니다. 이 껍질은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 때문에 도정해서 깎아버려요. 통밀가루는 건강에 우수한 껍질을 같이 함께 갈아서 먹기 때문에 몸에 섭취하는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저장고에 보관된 양만으로도 1년 동안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커리가 또 제주도는 베이커리 카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제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밀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제주 밀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데요. 재욱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로컬푸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빵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고 밀부터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밀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빵의 재료로서 제주 밀 어떤가요?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기술자의 숙련된 손놀림이나 반죽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면 쓴맛이나 신맛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효가 일반 빵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븐에서도 잘 구워야 풍미의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발효부터 굽기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 제주 밀. 그만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인지 건강과 미용을 생각하는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원재료가 확실하고 특히 제주 통밀이라는 장점 때문에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많이 드셔주시고 계십니다. 我是台湾来的，台湾台北来的，在济州全家面包很好吃，我们全家都喜欢，因为它吃了我们的胃，非常的舒服，不会有消化不良或是胃食道逆流的反应，我们全家都喜欢，好吃哦。 신선하고 건강한 제주 밀의 가치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국산 밀, 제주 밀, K밀이 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너끈히 이기고 제주의 가치도 높이는 제주밀 많이 사랑해 주세요.